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 보여드릴 건데요. 상대방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느껴지는 탑순위에만 있는 그런 선물들 말고 좀 덜 흔하면서도 괜찮은 제품들 위주로 구성했으니까 선물 뭐 할지 고민된다면 유용하게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핸드크림. 사실 핸드크림이 진짜 선물하기 제일 무난한 템이잖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보면 각종 다양한 핸드크림들이 많은데 좀 흔한 핸드크림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숨은 꿀템 이런 거 선물했다 이런 느낌 주고 싶을 때 선물하기 딱 좋은 핸드크림 소개해드릴게요. 슬밋의 핸드크림들 세 가지가 있어요. 슬밋은 한국의 여성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브랜드인데 한국의 프리미엄 원료를 바탕으로 섬세하고 강인한 한국 여성의 아우라 뷰티가 시작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너무 감각적이지 않나요? 디자인이 예뻐서 진짜 선물하기가 딱 좋은 그런 모양새인데 한 손에도 쏙 들어오고 가방 속에도 쏙 들어가는 너무 귀여운 사이즈라서 진짜 부담없이 선물하기 좋고 깊은 수분 보습감도 느껴지는 산뜻촉촉 핸드크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퍼퓸핸드라서 좀 향이 강점인데 각자 소개해드릴게요. 1호 슬소울 서울이 시그니처 향인데 깨끗하고 상쾌한 소나무, 드라이한 시더우드, 흑내암의 패출리, 플로럴한 그린노트에 제라늄이 섞여있다고 해요. 2호 소우드는 싱그러운 라임, 청량한 유칼립투스와 페퍼민트, 울창한 나무향이 나는 우디한 자연의 향. 3호 소우드는 바위의 촉촉한 이끼와 풀에 맺힌 이슬, 싱그러운 그린노트에 레몬이 섞여서 날카롭지 않고 편안한 우디향이라고 하는데 셋 다 확실히 좀 우디 계열에 속하고 또 굉장히 중성적인 향들이어서 남녀노소 선물하기 진짜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진짜 반전인 게 처음에는 뭔가 다 너무 우디한가 싶었는데 잔향이 미쳤어요. 잔향이 우디함이 좀 중화되고 포근함만 남아서 엄청 우아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 탑노트 기준으로는 2호 소울드가 가장 제 취향이었는데 잔향으로 따지면 3호 소울던? 근데 또 1호 슬소울 서울이 약간 제 전남친 향이랑 비슷해서 제가 그 향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 자식이 생각나더라. 아무튼 1호도 좋더라. 추천해요. 다음은 LG 프라엘의 워시멜로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클렌징 디바이스들 많이 사용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편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선물하기도 참 좋아요. 왜냐면 내 돈 주고 사기엔 좀 투머치한 느낌이 있잖아요. 블라썸 핑크 그리고 민트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블라썸 핑크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패키징이 오는데 한번 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파스텔빛 컬러라 너무 귀엽고 이게 딱 쿨톤 딸기우유 핑크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자극 초음파 딥 클렌징 디바이스인데 1초에 35.5만 회의 초음파가 나온대요. 그래서 피부 속 노폐물을 부드럽고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자극이 없어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피부에 접촉해도 안심되는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거칠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실리콘 소재가 건조도 잘 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좀 청결하게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얘가 원하는 만큼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클렌징 시간도 70초, 120초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전 보통 메이크업한 날은 4단계, 메이크업 안 한 날은 2단계 정도로 쓰는데 신기한 게 얘를 사용하면 70초 클렌징 이렇게 얘가 어디 어디로 넘어가라 이걸 진짜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위마다 좀 정확한 시간 분배가 가능하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워시멜로를 사용한 다음에 스킨케어 단계를 진행을 하면 화장품 흡수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클렌징도 꼼꼼하게 할 수 있고 스킨케어도 잘 먹게 도와주는 디바이스라서 선물용으로 진짜 센스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VT 코스메틱의 리들샷 100인데요. 이거 정말 신기한 제품이에요. 진짜 흔하지 않아서 이런 스킨케어 관심 있다거나 피부 좋아지는 거라면 이것저것 써보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딱 이 안에 밑에 침이 들어있어요. 침이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 드실 수도 있는데 피부에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고요. 어떤 침이냐면 순도 99%의 미세침 형태의 성분인데 여기에 시카 성분을 추가해서 모공보다 얇은 미세침 형태의 성분이 노폐물로 막힌 모공을 뚫고 피부 속 흡수길을 열어주는 거죠. 흡수길이 열렸기 때문에 스킨케어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잘 흡수된다고 해요. 그래서 흡수력을 개선시켜주는 제품? 그냥 평소에 단독으로 스킨케어 사용하는 것보다 리드샷 100을 사용하고 스킨케어를 사용하면 총 흡수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저는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클렌징 마치고 나서 얘를 발라주고 근데 아무래도 미세침 형태의 성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따끔함이 느껴지거든요. 따끔따끔해요. 근데 그 효과는 아주 구실합니다. 다음 스텝에 발라주는 제품이 훨씬 더 잘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좀 기능성 제품이다 보니까 레티놀 제품이나 스킨케어 디바이스 같은 걸 같이 사용해주면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손으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손 전체로 약간 마사지하듯이 눌러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스크팩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수분팩 같은 걸 올려줘요.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해서 센스있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얘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 메이커스가 뭐냐?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공동 주문 제작이거든요. 제작자는 수요 없이 막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고객들은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의 제조 구매인데 구매하시면 시크크림 50ml짜리 정품으로 증정해드리는 특별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좋은 딜이니까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선케어 하나 추천할게요. 토코보의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 50ml 플러스 선케어 미니 2 선물 패키지입니다. 선물 패키지로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데 토코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귀엽고 감각적인 패키징이에요. 카톡 선물하기 단독 기획 패키징이래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자면 이렇게 워터리 선크림 50ml 본품이 들어있고 10ml짜리 미니 샘플 키트도 함께 제공이 돼요. 미니 톤업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옅은 핑크빛이 돌아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한톤 밝아지는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고 메인은 요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인데 요즘은 선크림들 하도 잘 나와가지고 추천해드릴 것도 참 많은데 이 친구도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수분 세럼을 바른 것처럼 선크림 꾸덕한 느낌 하나도 안 나고 완전 산뜻하게 촉촉한 마무리감이거든요. 성분도 굉장히 순해요. 비건 제품이고 또 얘를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도 잘 발라주는데요. 수분 세럼 느낌의 촉촉한 텍스처라서 다음 베이스 단계가 잘 먹게 도와주는 느낌? 화장 되게 잘 먹는 화잘먹템이에요. 또 토코보 브랜드에서 나오는 소프트 선스틱 제품도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이 친구도 보여드리자면 아주 부드럽게 슬라이딩되고 촉촉한 느낌이랍니다. 선스틱은 간편하게 바르기 좋은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곧 여름이니까 괜찮은 선크림 선물하기 딱 좋겠죠? 다음은 요거! 유즈의 헤어 퍼퓸인데 카카오톡에서 지금 감사의 달 한정으로 스크런치랑 사은품까지 증정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즈 일반 퍼퓸들도 좋기는 한데 전 헤어 퍼퓸들 향이 더 마음에 들어요.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달다구리 플로럴해서 엄청 제 취향이고 딱 여성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느낌. 로지 선셋, 스윗 홀리데이, 엔들리스 서머 이렇게 세 가지 향 설명 나타나 있는데 향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달다구리하고 자연스러운 꽃향, 머스크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불호 많이 안 갈릴 향이고 지금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선물하기 진짜 딱 좋죠? 다음은 식품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다이어트 브이로그 영상에서 진짜 존맛탱 인생 콤부차 찾았다고 난리 블루스를 쳤는데 바로 오설록 콤부차 깔라망고 맛 이거. 리치피치 맛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특별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요 콤부차랑 유리머그 세트 혹은 텀블러 세트 혹은 간식 플러스 텀블러 세트 그냥 간식 세트 뭐 이렇게 묶어서 선물하기 딱 좋게 같이 팔더라고요. 오설록 콤부차는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해 발효한 건강한 유산균 차이고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먹어본 콤부차 중에 가장 맛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건 요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봐주시고요. 오설록은 디저트도 맛있어서 좀 간식 세트랑 같이 선물 받으면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얼리 선물 하나 소개할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선물을 받았었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개하는 제품. 한소희님이 착용하셨던 엘르 귀걸이인데 14K의 큐빅이 있는 아주 작은 링 모양의 귀걸이에요. 로즈골드 컬러라서 누구든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땐 진짜 엄청 작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실제로 배송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고 적당히 포인트되고 이쁘더라고요. 영롱함이 미쳤어요. 심플한 스타일이라 어느 착장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기 좋은 템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나도 선물 받고 싶다.